놀랍고 크신 사랑을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주의 가비가 내려와 주의 가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가비가 봄띠같이 주의 가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해볼게요. 주의 가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가비가 봄띠같이 우리 일어나면서 힘차게 헤이호 헤이호 주의 답이 하신 걸 헤이호 그의 의미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답이가 내려와요. 주의 답이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답이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헤이오 할 준비 됐나요? 헤이오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오 주의 은혜로 예수님만 따르는 친구들은 모두 주의 어린이에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해. 어두운 눈은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큰 목소리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나나나 괜찮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주님의 안에 계시니까 난 하나님 함께하나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시니 하나님 함께
주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나 날 예수님 내 곁에 계심을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새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함께 하시니 예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귀하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려요.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나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인사를 하는 동안 이곳에 무엇인가 생겼어요. 자,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다예요. 나는 바다에 가봤어요 하는 친구?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바다에 가봤네. 자, 그럼 여러분, 자, 바다에 가면 무엇을 하죠? 이렇게, 우리 뭘 하죠? 맞아요. 수영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꼭 참고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해요. 자, 나는 수영도 잘하고요. 나는 풍덩 물에도 잘 빠질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친구 손! 우와,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물이 너무 무서웠어. 물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물 속으로? 맞아, 풍덩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무서워서 전도사님은 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다고? 엄마! 엄마! 무서워요!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달려와서 전도사님을 번쩍 들어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나요?
오, 역시 우리 친구들은 무섭지가 않아서 우리 엄마를 항상 엄마가 항상 부를 때 우리를 오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처럼 바다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아마 베드로도 물에 빠졌을 때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도사님처럼 엄마 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는걸요? 어?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지? 어, 저요, 저.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에요, 요. 어? 어디? 어디죠, 여러분? 어, 그렇네. 여기 배에서 소리가 나네. 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배예요. 저는 우리를 둥둥 떠다니는 멋진 배지요. 그리고 전 아주 특별한 배랍니다. 어? 그냥 배처럼 보이는데 별로 특별해 보이는 건 없는데? 모르시는 말씀. 사람들은 내가 없이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고요. 바다를 건널 때는 꼭 나를 타고 가야 한단 말씀. 그거야 그렇지만 다른 배들도 물 위를 둥둥 떠다니기는 하잖아. 아니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봤다고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걸 봤다고? 어떻게? 제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그 배. 바로 그 배니까요. 우와, 좋겠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할 때 같이 갔었겠네? 당연하지요. 제가 그래서 특별한 거라고요. 어?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진 거야? 너가 함께 있지 않았어? 맞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파도가 우리를 덮쳤어요. 그땐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물도 엄청 먹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배가 정말 힘들었겠죠? 네, 맞아요. 나를 타고 다니던 제자들은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를 얼마나 꽉 붙잡았던지. 아,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었다니까요. 우와,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러면 너가 거기서 건져진 거야? 그게 제가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람들을 구해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제자들하고 배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 누구?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뭐라고요? 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글쎄,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무리를 성큼 걸어오시지 뭐예요? 뭐? 예수님이 무리를 성큼 걸어왔다고? 네, 진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내가 없이도 물을 건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더니 나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무리로 풍덩 뛰어내리지 뭐예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뭐예요? 뭐? 예수님이야 무리를 성큼 걷는다지만 베드로까지 무리를 성큼 걸었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 아니, 진짜요. 친구들은 내 말 믿지요? 오, 역시 우리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최고라니까요. 진짜? 맞아요. 진짜 내 말이 맞아요. 제가 봤어요.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잘 가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버렸지 뭐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풍덩 하고 빠졌대요. 어쩐지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성큼 성큼 걷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풍덩 빠진 거겠지? 우리처럼 아마 전도사님처럼 엄마 살려달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거예요. 에이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번쩍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로 데려오셨지요. 진짜?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물 위를 성큼성큼 걸으시더니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주셨단 말이야? 대단한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아 그것도 몰라요? 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친구들은 다 알걸요? 친구들 알지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저를 따라서 같이 외쳐봐요. 자, 예수님은? 아이, 작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무리도 이렇게 성큼성큼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도 번쩍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세요. 우리가 무서운 바다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우리 친구들을 번쩍 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번쩍 하고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쑥 일어나 볼게요. 자, 준비됐죠? 우리 오른손을 들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 일어나 봐요. 번쩍.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처럼 가까이 오셔서 번쩍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네,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자,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